이회영 애국자와 이완용 매국노. 이회영 같은 애국자 집안이 있기에 이완용 가족은 매국노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회영 선생은 명문가 출신이지만 나라가 멸망하자 현재 가치로 1조 원에 해당하는 돈과 온 가족을 이끌고 만주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. 반면에 이완용 매국노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해당하는 땅을 가지고 호위호식하면서 기생충처럼 살다가 그 자식들이 독립되기 전 땅을 팔아 돈을 가지고 일본 등지로 도망갔습니다.